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10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2번 같이 할 텐데요. 제일 먼저 문제 1번이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크기 400, 500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리솔루션 72인치당 픽셀,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다음 창을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픽셀 선택을 해서 눈금 그렇게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쉬프트 마우스로 움직여서 각각 100단위씩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를 하셔서 이제 원본 임시 파일로 PSD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1번 파일 저장을 했고요. 지시에 따라서 1번 그림 효과, 2번 문자 효과를 지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 1급 다시 1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이동 툴로 역시 분리해 놓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복사, 그 다음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거친 파스텔 효과. 필터 메뉴로 가셔서 아티스틱에서 해당된 록 파스텔을 선택해 주시고 바로 다른 거 지정 없이요. OK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그림 효과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 지시 보시면은 세이브 패스로 꽃병 모양 만들기 있죠? 자, 꽃병 모양은 지금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그 모양으로 눈금 단위를 보고서 그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패스 패널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 지난 시간부터는 지금 패스 만드실 때 여기 모양 바로 만드는 거 말고 두 번째 패스 선택을 하셔서 이 모양 그 무늬 그 형태만 만들고서 그 다음에 패스해서 정경색 채우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다시 그런 식으로 패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스 툴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고 Alt 키 눌러서 이 각각 방향 조절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자, 레이어 패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죠? 만약에 위에 이 패스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했다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서 모양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데 저희 패스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패스 패널로 가보세요. 워크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꽃병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레이어 2 상태에서 다시 패스 영역으로 가시고요. 꽃병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은 왼쪽에 동그란 원 있죠? 색깔이 약간 채워져 있는 그거를 하시면은 지금 정경색,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꽃병이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계속 패스 영역이 선택되어 있다는 이선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빈 공간 선택해서 선택 영역은 없애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다시 패널로 돌아가시고요. 이제 꽃병 안에 들어갈 1급 다시 2번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파일을 불러오셨다면 마우스로 끌어다 놓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로 위치를 우선 갖다 놓으시고요.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서 Alt 클릭을 경계선에서 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꽃병 안에 그림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3을 마우스로 이동 툴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이꽃 그림이 문제지하고 같게 나오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마스크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거든요. 마스크로 사용한 거는 이 꽃병 모양이죠. 그래서 레이어 2를 선택을 하시고 FX를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즈 지정해야죠. 3픽셀, 색깔은 단색이니까 컬러 선택해서 바로 색깔 값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음 작업 위해서는 이 레이어 3 제일 상위에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작업 1급 다시 3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파일은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여기 이미지에서 저희 사용하실 거는 이 액자 부분만이죠. 네, 배경색하고 너무 색이 비슷해서 다른 작업으로 이 선택을 하는 것보다요. 예,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폴리고날 라소 툴 다각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 클릭 클릭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쉽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택 완료했다면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동줄 선택하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크기랑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 눌러주시고 렌즈 플레어 지정해야 돼요. 필터 메뉴 가셔서 여기에서 렌더로 가신 다음에 렌즈 플레어 실행을 해주시고 모양 보시면은 지금 이 첫 번째 왼쪽 거 액자 이쪽에 그 불빛이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이너 글로우를 레이어 4에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지시 보시면은 모양 도구 사용해서 고양이와 시계 모양 만드는 거 있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 먼저 고양이부터 만들게요. 위쪽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야 모양을 만들죠. 쉐이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고양이니까 애니멀 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양이 여기 세 번째 위쪽에 있죠.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또 드래그를 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든 다음에 스타일은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대로 따라서 해주셔야 되죠. 색상은 660000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FX 밑에서 눌러주시고 이너 섀도우 선택 그리고 OK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지처럼 나타났죠? 그러면 위치와 크기 이동 툴로 조절해 주시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시계를 선택해 주세요. 시계는 웹 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계 선택 그리고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시계 만든 다음에 우선 역시 또 스타일 먼저 없애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 바로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 스트로크 선택 3픽셀에 색상은 33009으로 입력해 주시고 OK.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도 크기와 위치 조절 눈금 보고 조절해 주세요. 이제 문자 효과 만들어야 되죠. 자 T 하신 다음에 이제 글자 나타날 위치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글꼴 바꿔야 되죠. 에리얼이라는 글꼴 영문 폰트 찾아주시고 레귤러로 되어 있는데 볼드 이탤릭이라는 글자 선택해주시고 크기 40포인트 색상은 여기에서 흰색으로 조절하시면 되죠. F6글자 그리고 글자를 바로 입력을 여기서 해주세요. 글자 입력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FX 사용할 수 있죠.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위치만 여러분들 맞게 조절해 주세요. 완료되었다면 파일 먼저 1.psd라는 임시 파일 저장해 놓으시고 제출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로 해서 가이드라인 없애 주시고요. 파일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파일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죠. 그래서 파일은 제일 먼저 수험번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문제번호 이렇게 입력 JPG로 저장 퀄리티는 8에서 12 정도면 된다고 그랬죠. OK 해주시고 이제 저장 끝났다면 PSD 사이즈 줄여야죠. 이미지 사이즈 선택해서 40에 50으로 바꿔서 OK를 눌러주시고요. 파일 다시 Save As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JPG에서 PSD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그대로 1번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 파일은 닫아주시고 이제 방금 저장한 제출용 파일 두 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2번 넘어갈게요. 사진 편집 응용해서 Ctrl N 키를 눌러 주시고요. 400에 500으로 JPG 파일 형식에 맞춰서 저장을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 Save As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2번 파일로 그대로 이름 하시고 저장하시면 그럼 임시 파일도 만들어졌어요. 그림 효과를 위해서 첫 번째 거 1급 다시 4번 파일 먼저 불러오셔야 되겠죠. 자 불러왔다면은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패치워크 필터에서 텍스처로 가셔서 여기서 패치워크 바로 실행 OK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1급-5번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여기 파일 보시면은 흰색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선택이 쉬울 거예요. 매직완드 툴 선택하시고 바깥에 흰색 부분을 Shift 눌러서 추가로 마저 나머지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그 선택을 복사 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셀렉트 인버스 하시고 사람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로 카피 이제 창 닫아주시고 바로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이동 툴 그리고 컨트롤 T로 위치랑 크기 조절해 주세요. 위치 조정 완료했다면 다시 매직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하는 부분이 이 캐리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털런스를 한70 정도로 바꿔주시고 이 캐리어를 선택하시면 이 부분만 정확히 선택이 됐죠. 이제 레이어 패널 밑으로 가셔서 휴 세츄레이션을 바로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 여기는 한260 정도 지정,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100 정도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게 보라색 계열로 보여질 거예요. 패널은 컬러 탭, 클로즈 탭 그룹으로 이제 닫아주시고요. 레이어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제 이 패널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클로즈 탭 그룹으로 닫아주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주세요. 그러면 휴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1급-5에 해당되는 이 레이어 패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휴 세츄레이션 1이 패널 선택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 지시에 있는 1급-6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불러왔다면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지구 본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70은 지금 너무 큰데요. 한30 정도만 지정하고 클릭을 해줄게요. 이렇게 Shift에서 더하기로 클릭해 주시고 이 안쪽에 필요 없는 부분도 역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지구본 아닌 것만 선택됐죠? Select Inverse 해주시고 Ctrl C로 카피해서 바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지정 여러분이 Ctrl T를 눌러서 해 주세요. 조절했다면 엔터 눌러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FX 누른 다음에 베브렌 엠보스 선택 바로 지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지시 한번 보시면 이번엔 쉐이프 툴 사용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커스텀 툴 선택하시고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 모양을 찾아보세요. 지구 모양은 이 왼쪽에 있거든요. 해당된 모양 선택을 하시고 나타날 위치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만든 다음에는 먼저 기본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은 없애 주시고요. 그다음 색상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 이제 끝났다면 레이어 스타일 바로 실행해 줘야 되겠죠? 스트로크를 먼저 실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3픽셀에서 색상이 그라디언트 지정이죠?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선택. 그리고 나타나면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세요. 보시면 색상 값이 3개 지정되어 있죠? 왼쪽 아래에서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 지정, 그리고 가운데에서 50% 이 부분 클릭해서 역시 나타나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값 지정,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값 지정을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OK. 이제 레이어 스타일 창 닫아 주시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됐죠? 크기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모양, 해 모양 만들어야죠? 자, 해 모양은 자연에 관련된 거니까 네이처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해 주시고 태양 모양을 여기서 찾아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역시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만드신 다음에 스타일 지정된 거 먼저 없애 주시고 색상 값 지시된 대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가셔서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선은 3픽셀에 색깔은 F로 채워진 흰색이죠. 자, OK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역시 크기 위치 조절해 주세요.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해야 되죠? 자, T에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는 궁서체, 그리고 글자 크기는 45포인트, 글자 색은 66009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바로 글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클릭 먼저 안한 이유는 위에 지금 현재 선택된 게 글자 타입의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클릭하시고서 먼저 클릭 먼저 하고 이걸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현재 선택된 게 글자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는 레이어 패널 클릭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세요. 스트로크 4픽셀이고요. 색상 클릭해서 이번에는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하시고 OK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동 툴로 위치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돼요. 맞춘 후에는 역시 와프 또 지정이 나왔죠. 그래서 와프 선택을 하시는데 스타일은 웨이브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같은 모양을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죠?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더 이상 할게 없다면 2.psd는 저장을 해주시고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여기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서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서 JPG를 먼저 선택. 그리고 파일 문제번호는 2번으로 변경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저장. 저장하실 때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 주시고 40에 50으로 10분의 1 크기로 줄여 주시고 파일 세이브 애즈 하신 다음에 이번엔 PSD 형식으로 파일을 2번을 저장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저장 다 끝나셨다면 이번에도 역시 두 개의 파일 여러분이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3번, 4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